잠 한번 잘 잤다. 몇 시지? 늦었잖아. 머리할 시간이 없겠어. 우와! 서둘러야 해. 이렇게 하자. 잘 되겠지? 대변신을 해보자고. 우와! 솔직히 놀랐지? 청소 싫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지? 언제 다 하지? 더 쉽게 걸레질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머리가 자꾸 내려와. 긴 머리는 이게 안 좋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청소부나 청소 로봇을 구해야겠어. 이봐! 이거 놔! 내 머리 내놔! 이거 놔! 좋아. 더 못 참아. 뭔가 조치가 필요해. 어? 가위! 바로 이거야. 잘라버릴 거야. 잠깐! 이러면 안 돼. 이 고무줄을 써보자. 이게 더 좋은 생각이야. 양쪽 앞머리를 한 가닥씩 앞으로 모아 둘을 턱 아래서 묶는 거야. 이렇게! 고무줄이 하나 더 필요해. 이제 이 머리를 나눠야 돼. 다른 머리 가닥과 묶어. 첫 번째 고무줄보다 아래쪽에 묶을 거야. 잘 되고 있어.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거야. 격자 모양을 만들어. 턱 수염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좋아, 거의 다 됐어. 아래쪽에서 머리를 묶어. 단단하게 묶어야 돼. 머리를 안 잘라서 정말 다행이야.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어. 머리 뒤로 넘겨. 와, 완벽해. 이제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다시 청소 시작하자. 잠깐, 저 파티 왔는데요. 들어가요. 안녕,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요? 잠깐만, 드레스 코드가 반짝이인 거 안 보여요? 어? 지금 옷도 예쁜데? 이 파티에는 못 들어가겠네. 우와, 이거다! 좋은 생각이 났어. 시선을 돌려야지. 반짝이가 필요하다면 주겠어. 오, 이게 뭐지? 살금살금 서두르자. 뭐 하는 거야? 나가. 어이없네. 새 반지다. 어떡하지? 거기, 여기 봐. 아, 누구세요? 이거 봐.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걸로 할게요. 공짜는 아니야. 고마워요, 이상한 아저씨. 넌 나 못 본 거다. 시작해볼까? 머리에 보석을 붙여야지. 정말 간단하게? 머리를 반짝이게 할 수 있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머리에 보석이 붙거든. 우와! 우후, 이 노래 좋다. 우와, 멋지네. 예쁘지? 와, 들어가도 돼. 고마워. 완전 예쁘다. 안녕 여러분,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줄게. 어지러워. 머리를 꼬은 후에 올림머리로 감아. 좋아, 멈춰도 돼. 휴. 이제 제자리에 핀으로 고정해. 이거야, 빠르고 간단하고 예뻐. 할 수 있다. 그냥 립스틱이야. 천천히 바르자.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망했다. 괜히 발랐어. 오늘도 완벽하군. 우와, 진짜 예쁘다. 조언을 구해야겠어. 개비, 너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거 써. 고마워. 어렵게 생각 말고 잘 봐.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입술 중앙에 선을 그려.
그 다음엔 서로 문질러줘. 이거 장난이지? 나만 믿어봐. 깜짝 놀랐지?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게. 선을 그리고 서로 문질러주면 그거야. 엄청 재밌다. 우와, 성공이네.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다음은 아이라이너다. 이거면 끝이야. 살짝만 그리자.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해보자. 보기보다 어렵네. 이렇게는 못 나가는데. 이럴 시간이 없다고. 자, 집중하자. 집중. 아이라이너가 이상해. 뭐야? 다 쏟네? 짜증난다. 그냥 지워야지. 애슐리, 준비됐어? 빨리 가자. 애슐리? 괜찮아? 아닌가? 화장이 흥미롭네. 메이크업 사고가 나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마. 테이프를 쓰는 거야. 테이프? 얼굴 옆에 이렇게 붙이면 돼. 아, 알았다. 해볼게. 이 꿀팁으로 완벽한 아이라인을 그려보세요. 테이프를 코에서 눈 아래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눈꺼풀 위에 하나를 더 붙이고요. 이상해 보여도 좀 기다려보세요. 이제 손가락에 검은색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눈 모서리에 문지르세요. 테이프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테이프를 떼면 완벽한 아이라인 완성! 진짜 예쁘다! 마음에 들어!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빨리 가자! 그래! 앞머리가 너무 많아. 젤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면 정리될 거야. 머리가 자꾸 뻗쳐. 어? 저건 뭐지? 나 좀 써도 돼? 그래.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확실하게 발라야지. 우와! 뭐 하는 거야? 잘 쓸게. 정말 고마워. 그래. 이제 머리에 발라야지. 예, 바로 이거야. 머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다 썼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난 뭘 쓰라고. 알았다. 가방에서 꺼내야지. 여기 있어. 바로 이거야. 우와, 치실만 있으면 돼. 머리 위에 문지르면 돼. 치실의 왁스가 머리를 매끈하게 해. 효과가 있어. 완벽해. 머리 예쁘다. 고마워. 치실이야. 나 써도 돼?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좋아. 새 친구가 필요해. 이 책 정말 재밌어. 멈출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돼. 뭐라고 쓰여 있지? 불을 켜야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뭐야? 더러워. 누가 이런 짓을? 손 닦아야 돼. 아하, 티슈. 좋았어. 안 돼. 이럴 수가. 껌이야.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거 치워야겠어. 만지지 말걸. 으액. 더러워. 저기 못 앉아. 침대에서 읽어야지. 잠깐. 내 머리에 이게 뭐야? 스카이! 불렀어? 이거 네 건이야? 나 갈게.
야! 이리 와! 그래. 이거 봐. 그게... 방법이 있어. 파스프를 금방 올게. 움직이지 마. 카이! 뭐야? 이거면 해결이야. 헤어무스? 뭐야? 넌 배울 게 참 많아. 잘 봐. 무스를 머리에 문지를 거야. 그게 도움이 돼? 그러면 껌이 미끄러져 나와. 와, 마법이야. 멋지지? 어머나, 대단해. 별거 아니야. 나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꿈도 꾸지 마. 못 본 걸로 해. 와. 거의 다 됐다. 다음은 머리를 좀 해야겠네. 컬이 좋겠어. 잠깐만 기다리면 됐겠지? 어? 이게 왜 이래? 왜 안 말리지? 이상하네. 선이, 네가 먹은 거야? 이건 못 쓰겠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머리를 못하게 생겼어.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는 거야? 내 고데기가 고장났어. 이거 봐.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이 머리빗만 있으면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머리를 이렇게 잡고 손잡이에 머리를 감아줄 거야. 단단하게 잘 말아야 해. 그리고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고 머리를 놓으면 짜잔! 우와! 계속해줘! 너랑 잘 어울릴 거야. 이것만 하면 끝이네. 다 됐다. 맘에 들어? 응, 고마워, 엄마. 말만 하렴. 잘 놀고 와. 정말 재미있지? 그래서 말인데, 그래, 케빈이 파티에 초대했어. 꼭 가야 돼. 케빈이 나도 초대해주면 좋겠다. 그 팔에 안겨서 춤추고 싶어. 나도 가도 돼? 이렇게 하고. 어? 나 화장 안 했지? 걱정하지 마, 에바. 나 없는 거 없이 다 있어. 메이크오버 할 시간. 그래? 좋아. 그런데 내 것도 있어. 아, 짜잔. 어? 이건 내 브러쉬? 멋지지? 그래. 요즘에 난 펜슬이 좋아. 컨투어링으로 얼굴형이 바뀌어.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마는 됐고, 이제 밝은 색 차례야. 이 부분이 중요해. 페이스 페인팅 같지 않니? 이제 잘 섞어줄 차례야. 봤지? 효과 있어. 우와, 나도 해볼래. 광대뼈 아래?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래, 눈 아래도. 너무 꾹꾹 누르는 것 같아. 이제 섞는 거 맞지? 그래. 우와, 너 테크닉을 좀 연습해야겠어. 나 예쁘지? 우리 갈까? 그래. 흥미로운 기사군. 립스틱을 발라야겠어. 색이 진짜 예쁘구나. 고마워. 안녕. 응, 잘 다녀와.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어, 내 옷! 립스틱 얼룩이 생겼네.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털이로 한번 치워보자. 어, 안 되잖아. 민디 화장품이네. 이걸 썼어야지.
휴, 깜빡했다. 화장품 좀 챙기게. 앉아봐.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이용한 거야. 오케이. 팁 하나 알려줄게.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히고 가만히 있어봐. 입술에 살짝만 톡톡 찍을 거야. 자, 이제 됐다. 뽀뽀해봐. 안 지워졌지? 고마워. 잘 가. 이건 어떻게 지워야 하나? 앉으세요. 오늘이 첫날이라 다듬기부터 할게요. 살살 하세요. 이제 색깔을 골라보세요. 어머나, 전 이 하늘색이요. 좋아요. 잠깐. 뭐예요? 이런?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실수였어요. 저기요, 뭐 하세요? 유후! 아, 죄송해요. 이거 좀 쓸게요. 모자요? 아니요, 붓이요. 아, 네. 아주 유용하겠어. 붓의 손잡이를 떼어낸 다음 거꾸로 붓을 병에 꽂으면 끝!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바를 수 있지. 손톱에 바로 바를 수 있으니까. 와, 진짜 똑똑하다. 어때요? 너무 예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거 받으세요. 고마워요. 굿바이. 다음 손님도 이렇게 해줘야겠다. 너무 심심해. 화장해야지. 색이 마음에 들어. 알았다. 안녕. 안녕. 이거 나 가져도 돼? 제발, 제발. 안 돼, 내 거야. 나오미 머리가 엉망이네. 내가 도와줘야지. 머리빗에 염색약을 뿌리는 거야. 이 색깔이 잘 어울릴 거야. 빗을 완전히 덮어야 돼. 이거면 돼. 전혀 눈치 못 챘어. 재미있겠다. 좋아, 다음은. 어? 내 머리? 그냥 빗기만 하면 돼. 어? 내 예쁜 머리가? 보라색이네. 정말 예뻐. 입속도 빗어야지. 아주 좋아. 고마워, 클레어. 아, 천만에. 너한테 줄 게 있어. 야호! 갈 시간이야. 준비해야지. 내 머리는 어때?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어. 잠깐, 지난번 일 기억나? 아야! 정말 아파.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전선이 꼬였어. 아!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다시는 안 쓸 거야. 다치지 않으면서 컬을 만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집게를 써볼까? 한번 해보자. 머리를 건조대에 대는 거야. 그리고 철사에 머리를 감아. 그러고 나서 집게로 머리를 고정시키는 거야.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보기엔 좀 그렇지만 결과는 멋질 거야. 좋아, 멋진 컬을 한번 볼까? 기분이 이상해. 와, 내 머리 멋지다. 이제 가야지. 왜 이 고데기는 날 미워할까? 운동해야지. 내 팔. 운동은 왜 이렇게 힘들지? 좋아, 런지. 런지 싫어. 아, 비켜줘. 방해되잖아. 뭐야? 와, 정말 웃겨. 문제 있어? 아니, 계속해. 모르겠다. 너무 웃겨. 네 머리 좀 봐. 마음에 들어.
내 얘기하는 거야? 내 머리가 어때서? 좀 헝클어졌네. 그래, 엉망진창이야. 묶어야겠어. 어? 저 신발끈이 필요해. 몰래 해야지. 휴, 좀 쉬자. 물도 마시고. 조심, 조심.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빨라야 돼. 훨씬 낫다. 거의 다 됐어. 완전 범죄. 딴 머리 사이에 신발끈을 끼워. 다른 쪽 머리에도. 신발끈 묶는 것처럼. 머리 사이에 끼우는 거야. 이제 뒤에 머리를 풀면 돼. 이제 깔끔해. 운동 계속해야지. 좋아, 다시 시작. 우와, 머리 예쁘네. 계속 운동해. 내 머리보다 예뻐. 솔직히 놀랐어. 우와, 아야. 아, 아파. 얼굴로 넘어졌어. 바닥은 어때? 이 대회 우승은 나야. 내 머리 정말 예뻐. 착각은 자유지. 잠깐 쉴래? 이 드레스 정말 잘 어울리겠어. 보는 눈하고는. 메이크업 브러쉬가 없으면 어떡하지? 글쎄, 내추럴 룩으로 가는 거지. 드레스 예쁘네. 칭찬으로 받아줄게. 메이크업 브러쉬가 어디 갔지? 방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이런, 뭘 사용하지? 칫솔? 이거면 될 거야. 컬러 팔레트와 물 한 잔을 준비해. 깨끗한 칫솔을 물에 담그는 거야. 그리고 메이크업. 솔을 튕겨서 메이크업이 얼굴에 튀게 해. 날 믿어. 난 전문가거든. 여러 색깔로 더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어. 여분을 닦아내면 생기가 넘치는 아이섀도우 완성. 안녕, 예쁘니. 신사 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쇼를 시작하죠. 글쎄. 안녕하세요. 놀라워요. 우승이에요. 예쁘잖아? 뭐야? 감사합니다.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이 멋진 꿀팁이 있다면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헤어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재미있는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